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과 내일장 관심 종목까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의 키워드도 한번 알아보실 텐데요. 자, 그 전에 우리가 이제 3주 차죠. 팟빵에서 이상로 또는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또 음성으로만 또 들으실 수 있는 서비스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취향대로 편한 대로 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빨간 주식이나 또는 이상로를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 좀 뽑아봤는데요. 오늘도 양시장이 큰 폭의 하락세를 좀 나타냈어요. 그래서 코스피가 3.6%, 코스닥이 3.3% 많이 빠졌죠. 그리고 이제 환율이 변동이 좀 생겼습니다. 1190원대로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다. 자, 변동성이 조금 커졌다는 거죠. 불확실성이 커지면 환율이 바뀌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미국 쪽에 악재가 있을 때 환율이 달러화가 강세를 보입니다. 지금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다는 것은 미국 쪽에 일시적인 악재가 발생했다. 글로벌 악재가 있다라는 얘기고. 자, 오늘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이제 수급 공백이 나타났다. 일단 지난주부터 이 수급 공백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지수에 대한 하락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반등은 언제쯤 가능할까라는 부분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겠고, 두 번째는 이제 불확실한 글로벌 증시, 무엇이 문제인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일장 관심 종목까지 같이 보실 텐데요. 일단은 2번 불확실한 글로벌 증시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뭐, 오늘 장 후반, 장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외신의 뉴스가 한개 나왔던 것이, 요런 뉴스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유럽장도 지금 한 1.5% 가까이 또 빠지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 중국 기업에 대한 대량 상장 폐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이것을 중국 정부는 내심 바라고 있다. 무슨 말이냐? 미국 내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이 많아요. 많은데, 거기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재무를 비롯해서 딴지를 트럼프 대통령이 걸고 있죠. 그러면서, 만약에 상장 폐지가 이루어진다면, 이 기업들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중국 본토로 가야겠죠. 이 중국 정부 입장에서 중국 본토로 돌아온다는 것은, 이 시장, 중국 증시에 대한 시장이 커진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활성화가 또 이루어진다고 볼수 있거든요. 그것을 중국 정부는 내심 바라고 있다. 이런 부분이고요. 시장은 이런 중국 기업에 대한 대량 상장 폐지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또 다시 한번더 이런 불확실성은 상당히 확대될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시장, 글로벌 증시는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또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미중 무역 분쟁이 2018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꾸준하게 악재로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에도 또 해결되지 않는 또 악재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악재가 시장에서 이 악재 때문에 안 간다 이런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상처가 남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시장에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 자체가 증시에 대한 발목을 또 잡는 글로벌 불확실성 중에 또 하나다. 또 그렇게 볼수 있겠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지금 봐야 되는 것은 중국의 입장인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재선을 안할 것이다, 재선을 못할 것이다에 대해서 베팅을 이미 한것 같아요. 그래서 협상에 대한 의지가 없습니다. 협상에 대한 의지가 없어요. 생각보다 이게 상당 부분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리고 전일 같은 경우에 양체츠가 우리 외교 위원이 우리나라에 방문을 했을 때도 중국이 결국에는 우리 미들파워인 우리나라를 어떻게 해서든 자기네들 쪽으로 끌어당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을 조금 외롭게 만들겠다라는 의지가 좀 강하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아베 같은 경우에도, 일본의 아베 같은 경우에도 일본 증시도 국내 증시에 일부 영향을 미치는데, 아베가 대만 뉴스를 통해서 확인했을 때는 8월 24일부로 교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정치적인 이슈가 있다 보니까 시장 글로벌에 대한 불확실성이 조금 커지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좀 추정을 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증시에 대해서도 이런 불확실성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국내 증시도 이런 수급 공백에 대한 부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것이 이제 또 왜 불길한 내가 하면 틀린 적이 없나, 또 그 말이 또 사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제가 상당히 뭐 조금 힘이 없이 또 말씀을 드렸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신용거래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나 움직임을 함께 보셔야 되거든요. 자, 지수를 잠깐 한번 같이 보면, 자, 크게 놓고 보겠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 지금 주가가 이제 빠졌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변화된 포인트를 우리가 한번 짚어보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 이 코스피에서 시장을 이끌고 왔던 것은 연기금이라고 봐야 돼요. 연기금. 그럼 이 연기금이 꾸준한 매수를 보이면서 시장을 이끌어 왔는데, 최근에는 계속적인 매도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매도가 상당 부분 나타나고 있죠. 상당 부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자, 같이 볼게요. 보시죠. 지금 연기금이 계속 매도를 나타내고 있고, 자, 이 매수를 주로 했던 때가, 내일 보시면 여기 요 정도 포인트가 됩니다. 요 정도 포인트가 나타났던 적이 7월 3일, 7월 6일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이걸 지수로 다시 한번 넘어가서 보면, 자, 요 포인트죠. 요 포인트에 대한 가격이 얼마냐면, 자, 그것이 이제 2200포인트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2200포인트가 왜 그 기간이나 변곡점이라고 얘기했던 것도 이것 때문입니다. 저기 저 포인트까지는 연기금 매수를 해줬거든요. 자, 그러면 외국인들에 대한 지수 포인트는 얼마냐?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에 대한 지수 포인트를 한번 같이 보신다면, 많은 매수가 들어왔던 것이 여기입니다. 그것이 또 7월 27일부터 7월 30일 이 부분이었는데, 자, 그러면 이거 거기가 어디냐? 여기 이 포인트죠. 7월 30일까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 포인트 2270포인트, 80포인트, 이 포인트가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왔던 포인트예요. 그냥 지수적인 부분을 봤을 때 외국인들이 여기까지는 부담을 안 느낀다는 거고, 연기금은 여기까지는 부담을 안 느낀다는 거죠. 그 이상에서 매도를 했기 때문에 연기금 부담을 느낀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 앞에서 들어올리면서 여기가 3위평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거 3위평이에요. 3위평을 타고 올라가는 것은 우리가 이제 급등 패턴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급등 패턴을 보이다가 한 번만 이제 꺾여서 빠져버렸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8월달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는 계속적인 수급 공백이 이루어졌죠. 외국인과 기관은 팔고 대신에 개인만이 사는 움직임이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이런 수급 공백이 이루어졌던 포인트가 2200으로 위에는 이제 2180이에요.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여기 2270포인트, 2280포인트부터 시작해서 여기 밑으로 내려갈 때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바닥을 조금 하방을 경직시킬 수 있는 요인이 저는 발생할 수 있다고 봐요. 이게 이런 식으로 빠지진 않을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빠지진 않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2월 달에 겪었는데, 2월 달, 3월 달에 주구장창 빠졌어요. 이런 모습이 여기에서 이렇게 이루어지진 않을 거예요. 지금의 이 상승은 우리가 월봉을 잠깐 보시면, 앞에 있던 이 자리, 그러니까 2670포인트 위에서 여기 이 물량은 앞에서 들어올렸던 자리에 대한 물량 소화 과정이라고 봐야 됩니다. 여기서 만약 거래량이 터져버렸다면 우리가 아 이거 단기 고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지금 거래량이 터진 게 아닙니다. 거래량이 터진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단기 고점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관망에 대한 포인트가 더 컸고, 그러니까 일부 손바뀐 물량이 나오고 있다. 그 정도로만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하방 경직성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한 2200에서 2270포인트 그 사이가 될 수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그 사이에서 연기금에 대한 매수가 돌아설 거예요. 그러면 그 돌아서는 포인트가 저가 권역에 해당할 수 있는 자리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 포인트까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지금 이 시장에서 시장이 이렇게 빠질 때 연기금이 사줘야지만 정부 정책이 부합하는 거라고 봐야 되죠. 지금 정부에서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상당히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 결국에 이제 이 부동산에 대한 규제만 할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이제 부동산을 대안할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투자 수단을 만들어줘야지만 증시의 플로우가 좋아지고 돈에 대한 플로우가 증시적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거래 활성화가 당겨 있는 게 아니에요. 거래 활성화가 시간을 늘리는 개념보다는 3시부터 3시 반까지 늘리는 개념보다 거래가 지수가 올라가고 증시가 재밌어지면 당연히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최근에 미국 증시를 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죠. 왜 미국 증시 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미국 증시는 잘 올라가거든요. 꾸준하게 우상향하거든요. 그래 재밌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혹은 올라왔다 빠졌다 올라왔다 빠졌다 이렇기 때문에 성장성 있는 중성주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나라 시장에 안 맞다는 거예요. 한국형 시장에 맞는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무작정 들어가는 것은 국내 증시하고는 조금 거리가 좀 멀죠. 그래서 일단 뭐 말이 외적으로 좀 샜는데요. 일단 제가 판단할 때 연기금이 조금 들어와줘야 되고, 그 연기금이 들어올 수 있는 포인트가 한 2200-2270포인트 정도 되는데, 연기금이 매도를 치고 시작했던 것은 2200포인트 이상이었다. 그렇게 팩트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은 신용에 대한 물량이 상당 부분 현재 시장에서 부담이 되는 양상은 맞죠. 그리고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것이, 자, 현재 이 코로나에 대한 부분입니다. 코로나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번 더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불확실성을 좀 키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오늘 뭐 경기도지사라든지 많은 정치인들이 상당히 자극적인 멘트로 더 이상 더 악화된 부분을 경험할 것이라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괜히 이제 불안해지죠. 그런 걸 들으니까. 그런데 지금 투자 심리도 상당 부분 위축되는 경향이 큽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이 결국에는 이 검사에 대한 진행이 이루어졌을 때 여기서 약 10명 중에 한 명꼴로 확진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또 검사 진행이 3976명이 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확진될 수 있는 사람도 200명 이상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시장은. 그러니까 코로나가 확산이 될 여지가 높은 상황에서 증시가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어렵다고 시장은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이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더 빠지지도 못하는 옆으로 기간적인 조정이 이제부터는 조금 드러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옆으로 좀 더 행보를 하면서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요. 일단 지수가 오르기 위해서는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좀 더 강하게 들어줘야 됩니다. 그럼 그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에 대한 주가 추이를 보기 전에 왜 저렇게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인텔이 지금 현재 주가 빠지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DRAM 가격이 조금 빠져요. 요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DDR4, DRAM이 지금 현재 최저가를 또 경신하고 또 더 내려왔습니다. 7월달 가격보다 더 낮고 우리가 일전에 있던 2019년도 12월달 가격보다 훨씬 더 낮아졌어요. 단기간에 반등이 나오면서 실적도 개선되는 여지가 있었지만 지금 이제 실적 시즌이 지나가 버렸거든요. 이제 실적 시즌이 지나가 버리고 호재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 시장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제로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결국 메모리 가격이 내려가다 보니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도 메모리에 대한 비중이 큰데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 자체가 지금은 가격이 상당히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영향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대로 보고만 있어야 되느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주가 추이하고 전망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화면에 나오는 것이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거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못 올라가죠. 다른 여타의 미국의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을 이끌고 있는 종목군들이 우상향을 보이고 있는 거에 비해서 지금 반도체 업종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또는 인텔은 주가가 안 좋아요. 하락을 하는 양상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럼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삼성전자라든지 또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주도주적인 모습이지만 결국 SK하이닉스, 인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똑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반도체 업황에 대한 문제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애플은 그럼 왜 다르게 움직일까? 애플은 왜 다르게 움직일까요? 애플은 후반기 스마트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는 어떻게 움직여야 정상일까? 자, 삼성전자는 그러면 하방이 스마트폰도 하고 있고 IM도 하고 있고 반도체도 하고 있는데 지금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빠졌다. 그러니까 주가는 빠질 수 있겠죠. 근데 애플이 주가가 올라가는 것을 봤을 때 삼성전자는 이런 스마트폰에 대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하방이 나타나더라도 하방 자체는 좀 더 지지가 될 수 있는 하방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럼 거기에 대한 하방에 대한 지지 포인트가 제가 볼 때 한 52,000원 요 정도 선에서 지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52,000, 3,000원 밴드 요 정도 선을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라는 것은 지수가 그러면 2,200, 2,270 포인트가 한 번 더 빠질 수 있는 포인트겠죠. 지금 삼성전자가 55,400원에서 여기까지 빠지면 한 오늘처럼 마이너스 한 4% 정도 빠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수를 보더라도 한 2% 3% 정도 하락폭은 좀 더 나타날 수 있다. 이왕 빠지는 거 저는 한 번만 빠졌으면 좋겠어요. 강하게 빠지면 그만큼 또 급하게 올라갑니다. 근데 제일 안 좋은 걸 옆으로 횡보하면서 질질질질 세는 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질질질 세면서 떨어져 버리면 다시 복구가 힘듭니다. 근데 빠르게 빠져버리면 또 빠르게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이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등 나오는 재미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기간 조정만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옆으로 횡보하는 것은 너무 견디기 힘든 거고 차라리 급락이 지금 현재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내일 한 번 더 빠지더라도 그때는 기회로 한번 사보자. 그래서 저는 적정 바닥 가격이 한 52,000원, 53,000원 정도 밴드 삼성전자를 말씀을 드리겠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한 하락이거든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저기서 한타 정도가 더 남았는 거예요. 그럼 한타 정도가 한 3-4%니까 그러니까 SK하이닉스도 지금 71,800원에서 한타 정도도 빠지면 여기 이제 코로나 사태가 벌어졌던 자리죠. 그죠? 그러면 지금은 얘들도 지금 볼 때는 제가 여기에 있는 곧 저점을 좀 깨기는 좀 힘들 것 같거든요. 오히려 깨면 기회고 그러니까 68,000원 전으로 이런 가격을 한번 공략을 68,000원 너무 내려가는 것 같은데요. 68,000원까지 안 가야 될 것 같은데 한 69,000원 전으로 69,000, 7만원 정도 그 선에서는 우리가 좀 더 긍정적인 부분으로 한번 바닥권역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한번 해볼 수 있는 자리라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업황에 대한 부진이 이미 주가에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말 그대로 이제 가격에 대한 반등이 나타났을 때는 또 강한 흐름이 또 연출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대감을 좀 더 가져보자. 지금 현재 이 코로나가 확산되는 것이 좀 변수가 될 수 있는데요. 지금 공장도 그렇고 또는 이제 방송국까지 이제 덮치는 그런 모습이고 참 이럴 때 주식을 한다는 게 정말 불행 중 다행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식은 코로나에 대한 이런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 여기 안에서 집에서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는 사무실에서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 저처럼 또 회사를 또 차려서 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됐든 간에 코로나에 대한 주식 시장은 영향을 받지만 우리 직업을 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받지는 않아요. 그죠? 다들 건강하시게 마스크 꼭 끼고 다니시고요. 의심되는 분들은 꼭 검사 받으시고요. 우리가 함께 1400포인트를 이겨냈던 것처럼 이번에도 함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은 빠지는 것도 금방 빠지고 오르는 것도 금방 올라갑니다.
최근에 또 오르는 시장이라서 주식이 너무 쉽다고 또 생각하셨던 분들 많이 계셨을 것 같고, 요즘 제가 최근에 이제 들었던 얘기 중에서 좀 충격적이었던 얘기가, 아이, 너무 빨리 올라서 짜증나요. 였어요. 추천을 하자마자 너무 빨리 잘 올라서 싫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배고플 때는 그냥 밥만 먹어도 맛있습니다. 간장 찍어 먹어도 잘 넘어갑니다. 김이 있으면 난리 나요. 너무 맛있어서가. 근데 이제 배가 이제 부르면 반찬 투정을 하게 돼요. 좀더 맛있는 반찬을 찾게 되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인간 지표가 되는 거거든요. 인간 바로미터가. 너무 빨리 올라요. 너무 천천히 올라요. 아유, 너무 일찍 팔아서 짜증나요. 저렇게 더갈줄 알았으면 얘기 좀 해주시지. 수익만 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코로나 사태가 벌어져서, 근데 어느 순간에, 아, 더 먹어야 되는데. 아, 더 빨리 먹어야 되는데. 자, 인간 지표인 분들이 한분한 분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시장은 또 빠지기 시작하거든요. 최근에 돼가지고 충격적이었던 것이, 제가 지난주 공개방송할 때 얘기했죠. 우리 와이프가 했던 얘기가, 오빠, 나도 한번 주식해볼까. 그 말이 충격이었어요. 야, 이 참. 옛날에 청소부 할머니가 주식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꼭 저렇겠거든요. 그 말이 생각날 정도로 그때 소름이 돋았습니다. 근데 이제 수급 공백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개인들만 사는 상황. 지금도 딱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지난주였고, 이제 이번 주에 또 빠지고 있는데, 지금 돼서 마음은 또 어때요, 이제? 아, 본전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조금씩 드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천천히 올라도 되니까 반드시 오를 수 있는 종목으로 해주세요라는 얘기가 듣기 시작해요. 자, 그 말은 뭐예요, 또? 다 와간다는 얘기죠. 다 와간다. 벌써 다 와간다. 두방 맞으니까 정신 다 차렸다. 포기할 사람 포기하고 나가고 있어요, 지금. 자, 기운 냅시다. 1400포인트가 빠질 때만큼 그렇게 지수는 빠지지 않을 거예요. 지금 자리부터 다시 한번 더 반등을 이어낼 건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수에 대한 포인트,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반등 포인트, 그 포인트들을 조금 기억을 하시면서 수급에 대한 포인트, 그세 가지를 잡아드렸죠.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자, 지수에 대해서 지수는 얼마가 돼야 된다고 했어요? 지수는 2200포인트, 2270포인트 부근에서 움직임이 나오되, 자, 수급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 했죠? 수급은 기간, 그 중에서도 연기금에 대한 방어적인 매수가 들어오면 좋다. 또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뭡니까? 삼성전자는 얼마나 했어요? 삼성전자는 52,000원에서 53,000원 밴드. SK이닉스는 69,000원에서 70,000원 밴드. 자, 그 자리에 대한 부분으로 해석을 해보겠다. 자,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장 관심 종목도 한번 같이 보실 텐데, 대정화금 진액신 깨끗한 나라인데요. 일단 깨끗한 나라 같은 경우에 우리 그 가족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조금 바뀌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 기업이 이제 마스크를 생산하는 부분으로 지금 조금 부각이 받는 모습이고요. 추가적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기업이 또 생필품 휴지를 또 만드는 회사예요. 그렇다 보니까 기저귀 휴지를 또 만듭니다. 우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또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해외에서는 휴지 구하기가 또 힘들어요. 그런 테마성 재료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될 수 있다. 그리고 또 생필품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확산되기 시작하면 공포를 아니까 사재기가 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가에 대한 변화가 한번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앞서 봤던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국내 유일하게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연구를 모두 다 하고 있는 업체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으로 저는 좀 더 부각받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요. 자, 대정학원 같은 경우 오늘 유한양행의 기술 이전 수출 얘기가 있었는데, 자, 유한양행에 대한 원료 의약품에 대해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바로 대정화금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대정화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셀트리온과 또 원료 의약품 관계를 가지면서 주가에 대한 변화가 이루어졌던 만큼 앞으로도 이런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연구 개발이 이루어질 때 이런 원료 의약품 관련된 회사들이 이슈가 부각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CMO 관련주 어제 에스텍파마 오늘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시장만 안 좋았어도 좀 더 갈 수 있는데, 요건 이제 CMO, 위탁 생산 기업이고요. 원료 의약품 관련주들도 우리가 좀 더 지켜보자. 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된 내용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문자 서비스 저희가 할인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요. 한국경제TV 원넷 홈페이지 오셔서 1590700번으로 연락하셔서 함께 또 이 상황을 극복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을 때 같이 있는 것보다 어려울 때 또 으쌰으쌰 해가지고 가면 또 더 돈독해지죠. 우리가 이제 3월달에 같이 계셨던 분들이 지금 하시는 분들이 한 80% 이상이 그때부터 하시던 분들이셨는데, 지금도 그래요. 이제 우리가 그때를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건 13년 만에 한번 오는 거죠. 올림픽보다 더 소중한 경험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번에 다시 한번 이렇게 하락이 되니까 일단은 최근에 들어오셨던 주린이 분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이제 그러기가 됩니다. 반포기 정도까지 와요. 그때 이제 3월달 겪으신 분들도 하락이라는 것은 내성이 생기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락이라는 내성이 생기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항상 이제 하락을 할 때마다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졸이게 되거든요. 마음을 좀 졸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경험으로는 안다는 거죠. 아, 이것도 이렇게 있다가 또 넘어가겠구나, 다시 올라가겠구나 생각하는데 그 순간을 버티기가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힘든 순간을 함께 좀 같이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주린이 분들, 주식 초보 분들도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이 기회가 또 지나가면 또 맛있는 또 달콤한 수익이 또 다가오는 거니까요.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7월달에도 좋은 모습 보였는데 지금 8월달 돼가지고 손절도 나갔고, 그렇다 보니까 8월 다음 주부터 또 바짝 해야 돼요. 또 열심히 또 와신 상담하는 자세로 좋은 종목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주말 공부해 보시고 다음 주부터 또 같이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결국 여러분들이 많이 또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교육은 잘 끝났습니다. 감사의 말씀 다시 한번 더 드리겠고, 교육 내용이 여러분들 또 주식 인생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경제TV 홈페이지 접속하시면 또 할인 이벤트 확인을 하실 수 있겠고요. 오늘 준비된 내용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내일은 웃으면서 또 즐겁게 매매할 수 있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